한국과 일본이 이제 월드컵 브라질행을 확정을 한 뒤에 지금 상당히 양쪽에서 또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스포츠서울닷컴 스포츠기획부 팀장이신 신재희 기자 그리고 일본 축구 전문 프리랜서 기자이신 에이지 요시아키 기자 나오셨습니다. 한일 대표 기자가 오셨으니까 한일 양국이 존경하는 선수 일본 선수 중에 좀 어떤 선수가 좀 미우라 가즈요시 선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다이너스트컵에서 뭐 투도보도 못한 미우라라는 선수가 이 머리 또 특유의 일본 머리를 갖고 나서 그 소위 말하는 헛다리들이 우리라 그러잖아요. 그거를 막 춤추듯이 막 이렇게 우리 선수 앞에 막 카즈 댄스 예. 카즈 댄스 뭐 쟤 뭐지 뭐 이랬는데 왜 저러냐 했는데 미우라 선수가 정말 놀라운 게 윙어라고 생각했는데 중앙 쪽에서도 플레이도 잘하고 프리킥을 차는데 왼발 프리킥을 차는데 와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오른발 왼발 다 쓰는 일본 선수를 처음 봤거든요 사실. 오 그거 정말 좀 충격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미우라 선수를 그때는 뭐 미워라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. 미우라 미워라 너무 우리나라한테 미워라 미우라 미워라 예. 일본 축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한국 축구 기자로서 볼 때도 같이 성장하게 해준 계기의 선수라고 봅니다. 위대한 선수. 지금도 위대하고 있는 선수. 한국 축구에 존경하는 선수. 자, 흔한 선수를 굽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. 홍명보 감독 안 됩니다. 네. 전 역시 차범근 네,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. 생각을 해봅시다. 유럽에서의 아시아 선수랑 좀 구별을 해보면 주연, 조연 그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봤을 때는 박지성 선수는 분명히 조연 그렇죠. 그 다음에 엇그대라 선수도 조연이었어요. 나카타가 주연으로 도전하려고 하다가 좀 또 중간에 좀 안 좋았고 나카무라는 스코틀랜드 쪽에서 그런 주연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스코틀랜드라는 네네 그랬었는데 아시아 선수 중에 주연으로 선거한 선수가 차범근 선수가 없다고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카가와 신지 선수가 그 길을 좀 또 도전하고 있죠. 차범근 이제 해설위원께서는 뭐 활약도 활약일 때 그냥 열 시즌은 있었다는 거. 그렇죠. 또 골도 기록이 외국인 용병호 선수 기록이 10년을 빌리게 버티는 것 자체가. 완전 주연으로 그게 있었던 것이 차범근 씨밖에 좀 없다고 보거든요. 신재희 기자와 유시아키 기자가 뽑은 한일의 중요한 선수는 미우라가 되시고 차범근.